6월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9.1%를 기록했습니다. 전문가 예상치인 8.8%를 상회했고요.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. 고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100bp 인상하는 울트라 스텝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이슈이죠. 6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. 그런데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9.1%가 나왔는데 인플레 정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. 정점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라는 이야기, 좀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FP님께서는요, 그 CPI 지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? 결국은 이제 굿자를 보고 말았죠. 네. 이제 앞자리 굿자를 좀 보고 말았는데 컨센서스가 이제 8.8, 네. 그다음에 전달에는 8.6이었죠. 근데 이제 어쨌든 9가 나왔고 이제 근원 CPI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이제 뭐 에너지 쪽 이런 쪽을 뺀 이런 좀 근원 CPI 같은 경우도 5.9, 컨센서스가 5.7이었으니까 0.2% 정도 좀 상승한 모습이 좀 나왔는데.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I 쪽 관련돼서 뭐 헤드라인만 좀 올랐다고 한다면 좀 이제 6월에 좀 유가가 좀 많이 피크를 쳤기 때문에 네. 이제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근원 CPI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제가 볼 때는 CPI의 어떤 피크아웃은 이번이 아니라 다음 달에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네.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 항목별로 좀 뜯어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확실히 예상대로 유가, 휘발유, 그다음에 유틸리티죠. 천연가스 관련된 쪽에 가격이 상당히 크게 제가 볼 때는 상승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한 최저 5% 이상 상승을 했고 뭐 가스 관련돼서는 11.2% 정도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뭐 이제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쪽도 좀 많이 올랐는데 좀 눈에 띄는 건 이제 차량 관련된 부분들 이제 운송비, 보험료, 차량용 수리비 같은 이런 좀 차와 관련된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중고차, 신차 관련된 부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에너지뿐만 아니라 좀 다른 분야에서도 좀 조금씩 좀 이제 오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물가를 잡기는 쉽지 않은 좀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발표 후에 이제 CPI 발표 후에 나스닥 뭐 선물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10년물, 2년물 이제 금리는 상승하고 이제 선물은 하락하고 이제 금리는 상승하고 또 달러 지수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근데 캐나다가 좀 미국보다 먼저 좀 하죠. 금리를 먼저 100bp, 그러니까 1% 인상을 한다는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또 장중에 좀 나스닥이 좀 상승 전환까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나스닥이 어느 정도 좀 꼬리를 좀 말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장 후반에 되면. 그래서 아, 이제는 좀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왔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긴축의 정점이 왔다고 보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사실 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발표가 난 이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좀 지나고 나야 좀 시각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확실한 네. 시각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섣불리 예단하기 좀 쉽지 않다. 다만 어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이제 다 지금 약보합으로 좀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을 좀 선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CPI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많이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번이 아니라 다음 달이 돼야지 이제 좀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.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. 여기 이제 울트라 스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네. 네. 100bp 인상안에 대한 인상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00bp 인상할 수 있을까요? 지금 기존에는 네. 7월에 75bp, 9월에 50bp, 그 이후부터는 25bp가 약간 대세였는데 지금 9월에도 75bp는 된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7월에 100bp 확률도 지금 38%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제가 이제 오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노무라에서는 거의 뭐 100% 인상. 그러니까 100bp를 인상한다는 걸 100%로 좀 예상하고 있고 네.
패드 스왑 같은 경우도 75%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BP에 관련돼서 확실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라는 네.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어제 50BP를 올렸는데 그러니까요. 다시 한번 좀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. 과연 이제 미국도 빠르게 좀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금리가 좀 인상되고 있다는 점 봤을 때 아,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물가는 참 잡기 쉽지 않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 빅스텝을 밟고 나서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할 것을 예상하고 지금 50BP 인상안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. 만약에 100BP 인상을 선택하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에 대한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.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은 지금 6월 CPI가 이제 발표가 됐죠. 네.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7월에 FOMC가 열리죠.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한 번 지나갔고 네. 강력한 한 방이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. 계속 나와요, 한 방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7월에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. 어떻게 보면 또 강력한 두 방이 좀 기다리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일단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좀 약간 경착륙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했죠. 그리고 일단은 50BP를 올린 것은 사실 처음이고요. 25BP로 인상을 하겠다는 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미국과 지금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물가를 잡는 부분들,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어떤 비교보다는 좀 금리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통화 수합까지도 뭐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.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건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달러 인덱스의 어떤 57%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가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유로화, 1유로화가 지금 1달러가 되면서 지금 페리티가 네. 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죠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신흥국에 상당히 좀 피해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00BP가 만약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거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